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정보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다면은 첫째 EDPS, 둘째 MIS, 셋째 SIS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. 정보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런 제반의 이해는 경영정보학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인 기초니까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영정보학의 실제적인 한 학기 수업이 끝났습니다. 성적은 시험 40, 과제물 40, 출석 20 이렇게 평가하겠고 자, 방학도 잘들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아휴, 소식 들었어요? 무슨? 한서대 전임 두 명 결정된 거 말이에요. 그래? 정말 더러워서. 강수환이하고 한지원이래요. 뭐? 네? 아, 왜? 왜는? 방송 들었어요? 왜 좀 듣지? 재밌었는데. 저기요, 녹음해놨으니까 일찍 들어와서 안 더줄 거야, 제 안에 가게 들릴 거야. 아, 왜라니? 아, 그 개판천대가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, 아무리 친구지만. 아, 끊어, 끊어, 빨리. 에휴. 야, 정말 정말 반갑다. 어? 나도 그래요. 너 좋아하는 남자 중에 재하 씨가 유일한 독신이야. 순정을 지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. 자, 순정은 무슨 어머지. 아이, 그 장가 한번 갔다 오기는 왔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혼자라는 게 중요하지. 안 그래? 왜들 이래. 난 이제 좀 남자 좀 끊고 호젓하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.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도 해야 되고 그 전에 번역한 거 출판돼야 되고. 에이, 섭섭하게 왜 또 그래. 안녕하십시오. 예, 도우십시오. 아, 어서 오십시오. 저 차가 좀 있으면 키 좀. 예, 고맙습니다. 어? 어, 진구야. 어. 어머, 너무 늦었다. 어? 아, 뭐해? 어. 진구가 지원이한테 제일 충성했지? 무슨? 설마 우리 여기 있는지 알고 오신 건 아니죠? 아, 몰랐어요. 천압되기 마중했나 보죠? 아니요, 짐 다 풀어놓고 전화했더라고요. 네. 하나도 안 변했지? 정말 오랜만이에요. 재밌게 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. 와이프가 참 밝고 소박한 것 같던데. 어,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훈이 아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 아니냐, 라디오에서. 훈이 아빠 자랑 꾸척하더래요. 아니, 들었어? 야, 너 정말 행복한 놈이야. 얼마나 이쁘냐. 우리 와이프 뭐 이쁜 구석이 있지. 그거 왜 또? 재하 씨네 있어요? 다른 게 아니고 저기
재한씨 김치 좀 갖다 줄까 하고요. 거기서는 맨 튀긴 거에 마요네즈 범벅에 그런 거 뭐... 아니 당신이 나더러 자꾸 큰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. 아니 당신 실수하는 게 한두 가지야. 아 글쎄 아무것도 하지 말어. 제발 망치 그만 시키고 가만히 좀 살아. 아 정말 아유 정말 주방 애들 성질 때문에 아주 돌겠다. 어? 이게 여자애한테 말이야 불붙은 수건을 던지는 거나 그런다고 또 기관총을 쏴야 되는 거나 아무튼 조금만 방심하면 이래요. 아 이제 참 지원이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말이야. 에휴 참. 지금 여자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. 한지원이 독신이라는 게 걸리거든. 남편들 눈 돌아갈까 봐 누구든 빨리 한지원이하고 엮어줬으면 하는 거지. 지원이 연세대 전임으로 결정이 됐단다. 아? 아 가만 갑자기 긴장된다. 실력이냐 줄이냐? 아 몰라. 어 다 정리됐냐? 예 선생님 친구분들 다 가신대는데요. 어 그래? 알았어. 어. 아니 그런데 일권이는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거예요?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었나 봐요.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타야 된대요. 에이. 얼른 들어가서 가방 싸야지. 천암댁도 같이 가세요? 네. 아, 넌 좀 더 있다 와라. 내가 미안하잖아. 아니야. 너한테 묻어서 들어가야지. 아직 차도 없는데. 앞으로 종종 만나게 되겠지 뭐. 그죠? 그럼. 아, 참, 야. 어, 너 정말 축하한다. 나 방금 친구한테 들었어. 난 네가 목에 발령이란 줄은 몰랐다.